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용띠생들은 쥐띠생을 만나면 귀인이 되지요. 쥐하고 용하고는 옛날부터 서로 결혼을 해도 서로 이렇게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그러잖아요. 옛날 그런 말씀이. 만약에 그 띠생들이 만나서 살면서 불행이 있다라고 보면 성격이 안 맞거나 아니면 집안에 서로 안 좋은 무슨 기운이 있으니까 안 맞는 거고, 귀인은 용띠에서 쥐띠가 아주 천생연분 귀인이죠. 닭띠생은 소띠가 아주 결합이 잘 돼요. 닭띠는 소가 닭을 해치지 않고 닭이 항상 소 뭐 이렇게 지풀이나 뭐 먹이를 주면 같이 쪼아 먹고 같이 한 우리에서 다정다감하게 있어서 소띠하고 닭띠하고도 아주 좋고. 그리고 범띠생들은 말띠, 개띠 이 세 띠가 아주 결혼 운에 아주 좋고 같이 동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가는 띠죠. 그 다음에 대지생에는 개띠, 양띠 띠가 아주 결합이 잘 되죠. 왜냐면은 돼지나 개나 다 지하에 사람 손에서 크고 합의가 잘 들어가는 띠고요. 결혼해도 괜찮고. 뱀띠하고 젠내비띠하고 합의가 잘 들고요. 그렇게 쥐띠하고도 괜찮고. 뱀띠생들은 제가 손을 꼽는 거는 그래요. 그렇게 뽑아주신 띠들끼리 예. 결혼을 해도 괜찮아요? 예, 괜찮아요. 사업을 해도 괜찮고. 용띠 같은 경우에는 돼지띠하고 개띠를 만나면 안 돼요. 집안에 불화가 있고 재물이 나가고 이렇게 안 좋아요. 살이 끼서. 그리고 소띠하고 쥐띠하고 만나면 또 안 돼요. 또 쥐띠하고 양띠하고 만나면 안 돼요. 범띠하고 닭띠하고 만나도 안 되고 뱀띠하고 개띠하고 만나도 안 되고 뱀띠하고 돼지띠하고 만나도 안 되고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만나도 안 되고 원숭이띠하고 범띠하고 만나도 극과 극이요 안 돼. 범띠하고 닭띠하고 만나도 왜 안 되냐면은 범이 마음대로 산에서 모든 사냥을 하고 놀고 있는데 닭이 꼭 끼어 하고 울으면은 굴 안으로 쫓겨 들어가야 돼. 날이 새니까. 그래서 범띠 닭띠가 안 돼. 또 원숭이띠하고 범띠하고는 아주 극과 극이고. 왜냐면은 범은 산에서 살지만 원숭이띠는 만 인간의 뭐 온갖 재주를 다 부려가지고 하나는 산에서 살고 하나는 밑에서 살고 이러니까 안 돼. 절대 안 돼요? 절대 안 돼. 그렇게 단호하세요? 아, 왜 그러냐면 불행하니까. 내가 살아가는 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띠를 만나면 살기는 살고 있어. 영업도 사업도 같이는 하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돼.